202쪽하고 203쪽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202쪽 보면, 뭐,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2차 방정, 2차 시계, 뭐, 최대 최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봐봐. 자, ex 플러스 y 플러스 3 equal 0 위를 움직이는 점 xy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만 이런 거 알면 되는 건데, 이런 얘기거든. 자, ex. 자, 3 equal, 자, 0. 여기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위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얘들아? 어떤 점이 있으면 다 여기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랬을 때, e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뭐 최대 또는 뭐 최소, 이거는 뭐 구해봐라. 아, 최소값 이걸 한번 이제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에다가 한 개가 돼야 돼. 저희들이 문자가 두 개인 거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를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라고?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라고 보면 이거 딱 보니까 얘는 몇 참수니? 1참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1참수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보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쵸? x라는 점이 어떤 점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야. 그치? 어떤 점이든지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x를 갖다가 뭐라고 해보는 거야? a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알겠지? 그럼 x를 a라고 한번 해보면 y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은 항상 뭐 x를 이렇게 a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아,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러한 점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뭐 0이면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x가 1이면 1 뒤에 파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한 점들은 항상 여기 위에 있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랬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x 자리에 a를, y 자리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니까 2a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뭐 다 알지만 선생님이 그게 똑같은 거 알죠? 이게 똑같은 거. 그렇죠? 왜 똑같은지 알아, 몰라? 알아? 이게 왜 똑같냐면, 이런 얘기야. 자, 2a 플러스 3의 제곱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렇거든. 그치?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개를 곱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하는 거에 몇 배야? 두 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얘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A, B가 뭐라면? 실수라면. 그치? 허수가 아니라면. 그렇게 되고 여기 있는 A, B는 부호가 뭐하면? 같으면 양수가 되는 거고 부호가 뭐하면? 다르면 음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잖아. 그치? 그럼 얘 둘이 부호가 지금 어때요? 같잖아. 물론 이제 A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는데 A는 그냥 우리 X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2하고 3의 부호가 뭐합니까? 같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플러스 2AB니까 플러스 뭐 12A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가 어떻습니까?
같아요. 부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2. 자, 곱한 거 이거 빼니까 두 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식의 제곱이 나오잖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같은 맥락에서 2a-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제곱은 뭐하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왜?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됐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y축과 점 A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x축과 뭐 B하고 C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치? 자, 점 x, y가 a에서 c까지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일 때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 445번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7-1번하고 차이가 뭐냐면, 7-1번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다라는 게 없었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정의역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최대치수 문제에서 뭐가 없었다는 거야? 범위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만 물어본 거니? 최소값만 물어본 거야.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7번 문제랑 이 문제 똑같은 문제야. 문제 자체는. 왜? 개념이 똑같고 풀이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똑같으면 똑같은 문제야, 그게. 물어보는 걸 얼마든지 다르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445번은 A부터 C까지 움직인다 그랬지. 그래, 안 돼. 그러면은 함수는 얘들아, 일단은 뭐에 의해서 정리가 되냐면 정의역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정의역이 이제 뭐가 되냐? X잖아, 그치? X가 되니까 A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다 그랬지. 그럼 A에서부터 3까지의 정의역이 뭐냐? 이제 그 얘기야. 그러면은 당연히 A는 뭐 0이 될 것이고, 그쵸? A는 뭐 Y 절편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뭐가 되겠니? 근에 이제 큰 근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3이 꼴 얘를 0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얘는 다 넘겨버리면 x 빼기 1, x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c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아, 결론적으로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 이거 하나 추가된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는 1차 함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a, 마이너스 2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거지. 그치? 그 대신 주어진 게몇 차함수로 주어졌어? 2차 함수에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어서 2차 형태가 됐던 거였고. 됐습니까? 얘는 지금 주어진 게몇 차함수가 주어진 거야? 2차가 주어졌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 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치? 다만, a의 범위가 이제 뭐가 되겠어? 0에서부터 3까지 되는 거고, 주어진 식 뭐니? cbx.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a를, y에다가 이 친구를 테이블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럼 어차피 몇 함수가 나오는 거야? 2차 함수가 나오고 A의 범위가 딱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치수를 뭐할 수가 있어? 다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뭐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꼭좀 알아두시고 8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는 지금 니네가 배울 내용은 아닌데 선생님, 조금 미리 좀 알려줄 테니까 잘 한번 들으시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함수여도 표현을 할때 이런 게 있어. 자, fx가
fx 플러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fx는 뭐 f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x가 둘다 양수인 경우가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하나는 x, 하나는 양수, 하나는 뭐? 음수인 경우가 있어. 알겠지? 이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x가 둘다 양수일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라고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주기함수야. 주기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 대칭함수야. 자, 선생님 주기함수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fx는 fx 플러스 2야. 알겠지? 이게 이제 뭔 뜻이냐면, x에다가 만약에 0을 한번 넣어봐. 0이면 어떻게 되겠어? f0은 f 뭐2 이렇게 되겠지. x에다가 만약에 뭐를 넣어봐? 2를 넣어보자. 그럼 뭐가 되겠어? f2는 f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x에다가 뭐 4를 한번 넣어보면 당연히 또 f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번에는 이제 얘네 말고 x에다가 1 넣어봐. 이러면 f5는 뭐가 되겠니? f3, f5, f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그래프가, 자, y고 ex야.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만약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약에 주어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막 주어져 이제 보일 때부터는 주어지면 이 fx라는 거는 뭐냐면 이 모양이 계속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반복해서 나타나.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기함수라고. 주기라는 게 뜻이 뭐야? 일정한 어떤 간격을 두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하거든. 그치? 사이클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어쨌든 그래서 얘는 얘가 2고, 그러면은 4고, 그러면은 6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0값, 2값, 4값, 6값, 8값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1값, 3값, 5값, 7값 다 똑같은 거가 되겠지. 그럼 얘만 똑같냐? 그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그러면은 2분의 1 지나서 2분의 5 이렇게 다 똑같은 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x하고 여기 x하고 둘다 양수야. 알겠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른다. 알겠지? 주기가 뭐냐? 그렇지. 여기 있는 게 이제 주기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x 플러스 2는 f에 뭐 x 플러스 뭐 4,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알겠어?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여기가 무조건 뭐, 한쪽은 fx, 한쪽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한쪽이 이렇게 되고, 한쪽이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에다가 x 빼기 1을 한번 넣어보면 돼요. 양쪽에다가. 알겠지? 그러면은 x자리에 x 빼기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뭐가 되니? fx가 되겠지. 그치? 우변은 뭐가 되겠어? f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어쨌든 간에 한쪽이 fx고 한쪽이 x 플러스 어떤, 만약에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주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렇지. p인 주기 함수. 이렇게 불러.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빨리 확인할 수가 있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게 바로 뭐냐?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fx 마이너스 2는 f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럼 얘는 주기가 뭐인? 주기가 3인 주기 함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주기가 3이라는 건 뭐냐면 f2의 값과 f4의 값과 f7의 값이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x하고 이게 부호가 똑같다. 그러면은 주기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달라, 이번에는. 다루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라고 보면, 선생님이 바로 접근하게,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이. 알겠지? 0 내면 뭐가 되겠어? f0은 f2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 내면 뭐가 됩니까? f1은 f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내면 어떻게 될까? f1은 마이너스 1은 f3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자, 니네가 한번 규칙이 뭔지 한번 살펴봐. F2를 집어넣으면 F-2는 F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뭐지? 느낌이 뭐지? 느낌 뭐야? 선생님, 그 G-T는 뭐라고? 축 대칭 함수. 축. 그럼 어떤 하나의 축에 대해서 뭐인 거야? 대칭인 거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이제 어디가 바로 이제 대칭이 되느냐?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칭 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x equal 1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누구하고 2하고 0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3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은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4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x로 봤을 때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 x로 뭐 이렇게는 같은 y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갖다가 축대칭함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니네가 축대칭함수를 그러면 뭐 처음 배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 한번 보면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자, fx하고 f, 자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y축대칭함수라고 그래. y축대칭함수, y축대칭함수. y축 대칭 함수. 알겠니? y축 대칭 함수라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는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즉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이 y축이 바로 뭐냐? x equal 0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얘네 부호가 다르고 여기든 여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다 모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뭐 도형의 이론 다 배웠으니까 도형의 이론에서 우리가 y축 대칭은 뭘 y축 대칭이라고 그러냐? x자리에 뭐를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게 y축 대칭이 되겠지. 그 말은 뭐냐면 x 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x하고 y값이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야. 너 졸리냐 지금 정신? 이리 와 빨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축대칭 함수에서 축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더한 다음에 빼는 게 아니야. 얘는 선생님 뭐 큰 수에서 작은 수 뭐하는 거라서 빼는 거라 그랬지. 그게 주기야. 근데 얘는 큰 수하고 작은 수를 뭐해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중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f x 플러스 2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6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x equal 뭐에 대해서? 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4에 대해서. 알겠지? 두 개의 뭐라고? 중점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써먹습니다. 특히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가지고 사인, 코사인수 들어가 버리면은 주기함수하고 대칭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비슷하게 생긴데 이제 전혀 다른 걸 말하는 거야. 뭐냐면은 f x 플러스 a는 f 마이너스 x 플러스 a. 자,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x 플러스 a f x 플러스 b. 자,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부호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축대칭함수. 얘는 주기함수. 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축대칭 함수에서는 축이 어디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축이 어디냐가 중요하니까
축은 바로 뭐냐? 축은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 쉽게 말하면은 뭐다? 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주기함수는 그럼 어떻게 하냐? 주기함수 이게 한순간에 주기니까, 그치? 주기는 바로 뭐냐? 절대값 뭐 B 빼기 A 이렇게 봐도 되겠지. 누가 큰지 모르거든. 절대값 쉬운 거야. 주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얘들아, 주기함수가 나오겠니? 축대칭함수가 나오겠니? 느낌상.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무슨 함수야? 이체함수지? 이체함수는 무슨 함수야? 축대칭함수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이차함수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y를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족할 때 fx에 뭘 구하라고 했더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최소값. 자, 지금 문제 봐봐. 이런 거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그런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는 아예 풀 수 없는 문제야.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f 뭐라고 그랬어요? 2 플러스 x는 f 2 마이너스 x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일단 이거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야. 알겠니? 부호가 다르면은 무슨 함수라고 해야 되나? 축대칭 함수야. 알겠지? 참고적으로 축대칭 함수 중에서 축이 x 이퀄이 없지 y 축이야. 알겠지? 우리가 그 함수를 특별히 괜히 있어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우함수라고 해. 우함수. 무슨 함수? 우함수. 근데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 좌우함수 그렇게 불러. 쉽게 말하면 좌우가 뭐하다? 똑같다 그 뜻이지. 정확한 명칭은 우함수야. 그래서 선생님은 좌우함수라고 불러. 알겠어? 그러니까는 우함수야. 우함수. 뭐의 경우에? 축이 뭐의 경우에? y축의 경우에. 알겠지? 그러면 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것까지는 얘기할게. 말 나왔으니까. 자. 우함수는 우함수는 얘들아, 축대칭 함수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야. 어떤 특별한 케이스? 축이 y축 x equal 0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모든 축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우함수는 축이 x 이퀄 0, 즉 y 축일 때 말하는 거 알겠지? 그런 경우에는 그 함수의 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 짝수 지수만 있어. 짝수 지수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려고 한번 해봐 얘들아.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야 돼? ax 제곱 플러스 뭐 p 이렇게 돼 있어야지. 1차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실. 그치?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어쨌든 4차수, 3차수 막 배우거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막 당연하게 엄청나게 많이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함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딱 세울 때도 1차함수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냥 거기까지만 일단 해놓으세요. 그냥. 왜냐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쉬워. 그래서 그래. 자. 어쨌든 얘는 무슨 함수라고 되더라? 축대칭이야. 그럼 축이 뭐냐? x 이퀄 뭐라고 되더라? x 이퀄 중점이야. 축은 중점. x 이퀄 뭐라고? 중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보니까. 중점은 뭐냐? 평균이야. 사실 평균. 평균이 뭐야? 더한 개수만큼 더한 값을 갖다가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평균이야. 평균. 그게 이제 바로 뭐냐? 산술 평균이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알겠지?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축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x이고 뭐라는 얘기야? 2가 되고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답이 돼야 돼? f 2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예요. 알겠어?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446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쭉 한번 풀어줄 테니까 여기는 시간이 멀어서 요체 448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집에서 복습하세요. 오늘 거. 자, 2차항의 개수가 3이야. 양수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문의 실수 x에 대해서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일단은 너희들이 얘는 니네는 아직 주기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주기가 나올 일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x하고 마이너스 x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주기를 배웠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x하고 마이너스 x가 나오겠지. 반드시 확인을 해. 그러면서 뭐하면 복습하는 거야 자꾸. 알겠지? 그래서 아 x하고 마이너스 x니까 축대칭 함수구나. 축대칭 함수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내 말에 안 든 거야. 그냥. 내가 빨리 쉬게 쉽게 이해되라고. 아 그런 거 많아.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만든 용어들이. 알겠지? 축대칭 함수, 축대칭. 그냥 금방 딱 이해가 되잖아.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축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축이 중점, 평균이니까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 이렇게 되는 거야.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아 x equal 1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는데 0에서 3이야. 봐봐. 선생님 이름이 또 나오잖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내 이름이 다 등장해. 참고로 선생님 이름이 0, 3인 건 다 알죠? 자, 그럼 얘가 0이야. 얘가 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었네. 그럼 이제 이만큼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따지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최소값이 뭐라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아, 그런 경우 얘는 1, 마이너스 5가 뭐가 되는 거니?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아, 이런 식으로 y는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식도 세울 수가 있고 미지수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이 조건 하나만 나에게 딱 주어지면 나는 완벽한 식을 다 구할 수가 있고 얘가 물어보는 어떤 것이든지 다 답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뭐라 그랬어? 자, 0에서 3까지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아, 최고 차이 계속 3이라고 했네. 얘가 3이 되겠지, 얘가 3.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럴 때 최대값이 얼마냐 지금 그 얘기잖아. 맞지? 최대값 우리가 어디서 가질 수도 있어. x가 어디서? 3에서 가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3 집어넣으면은 2 제곱 4, 12 빼기 1은 얼마니까 7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쉽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447번. 자, 얘 마찬가지네요. 자, x equal 뭐에 대해서 얘들아? x equal 뭐에 대해서? x equal 2에 대해서 축대칭이다 하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자,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1, 5하고 4, 0을 지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벌써 봐봐, 얘들아. 지금 이거 하나 알려줬지. 참고적으로, 자, 2차 함수는 미지수가 몇 개니? 2차 함수는 미지수가 몇 개? 3개야. 표준형으로 해도 3개, 일반형으로 해도 3개입니다. 미지수가 3개야. 왜? 자, y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해도 미지수가 3개가 되는 거고, 표준형으로 하더라도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냐면은 돌려가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뭐냐? 아 x 이퀄 2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내준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만 있겠지. 됐습니까? 미지수 몇 개죠? 2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 몇 개 알려준 거야? 2개 알려준 거야. 그럼 그 점들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A와 Q에 관한 두 개의 식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두 개의 식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A하고 Q 구할 수 있냐 언니?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구할 수가 있고 뭐 보라고 했습니까? 최소값이 X equal 알파일 때 최소값 베타를 갖는데 그치? 최소값을 뭐 2에서 갖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얼마라는 값을 갖는지는 A하고 Q를 뭐해야? 구해야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사실 여기서 누구만 구하면 게임 끝납니까? Q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죠. 왜? 최소값만 알면 되니까. X equal 2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하고 했으니까. 알겠지? 어쨌든 이 문제는 얘들아 무슨 문제야? 아, 2차 함수는 미지수가 원래 3개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조건을 세 개를 주면 내가 완벽하게 뭐 할 수 있어? 네가 누군지 정체를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지.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갑시다. 448번.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내신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 그리고 일단 어쨌든 너밖에 시험을 안 보니까 너의 진도에 맞춰서 할 건데, 근데 일단은 잘 들어봐. 이렇게 하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2시간씩 수업을 하잖아. 근데 수업을 전혀 안 나가는 것보다 선생님이 같이 하게 된 생각이야, 이거는. 그러면 니네가 이제 너도 마찬가지고 니네 세 명도 마찬가지고 7월 이제 말에 기말이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8시간은 기말 그냥 계속 지도를 나가고 니네 세 명은 좋겠지, 너는 싫겠지. 8시간만 나가니까. 그리고 또 너도 많이 알잖아. 왜냐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두 시간 다 이렇게 질문 받아주거나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는데, 니네가 그 기말 때 바빠.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기말 범위까지 차라리 수상을 그냥 차라리 쭉 그냥 나가는 거지, 그냥. 한 시간, 얘가 중간부터 올 때까지 한 시간을 수업하고, 한 시간에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한 시간은 수업 나가고, 한 시간은 선생님이 그때 모의고사 줬잖아요. 모의고사 풀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풀다 보면, 아니 그 뭐야, 기출문제 풀다 보면 모의고사 대비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알겠지? 그렇게 하자면 따로 가죠. 자, 448번이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얘는 이렇게 X equal 3이 축인 축대칭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그래프가 얘하고 얘를 지난다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 결론적으로 447번하고 무슨 상황이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니, 없니?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구했다 가정하고 할게요. 자, 기억번. fx의 그래프는 직선 x equal 3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네. 맞습니까? 그쵸? 2번. 자, 1에서 8, 1에서부터 8까지야. 1부터 8까지면은 얘가 이제 뭐 1이고 얘가 뭐 8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에서 갔습니까? 3에서 최소값을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큐값을 구하면 큐값이 마이너스 7인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이해됐죠? 디귿번. 자, gx가 gx는 f의 x 플러스 뭐라고 해야 되나? 3이야. 자, 이거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 마이너스 아니 뭐라 했어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되니?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이것이 따라 되겠지?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하고 이 얘기를 좀 일단 합시다. 이 얘기를. 자, 이 얘기는 얘들아 뭐야? gx를 뭐라는 얘기야? fx를 뭐라는 얘기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뭐한 거야? 평행 이동 한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x 이퀄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우함수. 자꾸 이렇게 얘기해봐. 우함수. 좌우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좌우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x 자리에 있는 y 값이나 마이너스 x 자리에 있는 y 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fx를 쓰든 f-x를 쓰든 상관없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얘하고 얘가 y 값이 뭐 똑같다는 뜻이지. 알겠니? 선생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분명히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 추가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 x하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y축 대칭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래서
아래에 있는 x의 부호가 바뀌는 걸 우리는 y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x가 바뀌는 걸 우리는 x축 대칭이라고 불러. 얘는 y축 대칭. 알겠지? 얘는 무슨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여기다가 넘겨주면 gx하고 누가 똑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g에 마이너스 x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무슨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야. 얘가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결론적으로 gx하고 뭐가? gx를 갖다가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해도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gx라는 함수는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해도 똑같은 함수라는 얘기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둘 다 하는 거잖아. 우리가 얘를 도형에 이르면서 뭐라고 배웠죠?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배웠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두 번 다 하는 거니까. 그치? 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러. 기함수라고. 기함수. 아까 걔는 무슨 함수였어? 우함수였지. y축 대칭은 우함수였지. 원점 대칭은 기함수야. 기함수. 그러면 기함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홀수들만 있을 때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기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 지수가 없어. 홀수 지수만 있을 때 뭐가 된다고 얘들아? 기함수인 원점 대칭 함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와인인 거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예요? 깨끗해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잖아. 이해되지? 선생님 EX는 어떻게 되는 거야? EX?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대치 똑같이 그 너희들이 아직 3차수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함수하고 우함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이름을 우리가 붙여가지고 하는 것들은 알겠지? 정리해 보면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어쨌든 디귿번호는 맞는 답이니 틀린 답이니 틀린 답이야. 왜 얘를 x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기함수가 아니라 우함수인 거지. y축 대칭인 거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게 x 이퀄 0인데 얘를 봐봐 이렇게 대칭해서 x축 대칭. 그래 안 그래? 그리고 y축 대칭하면 똑같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처음 함수하고 같아진 함수가 되냐 그 얘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은 처음 함수는 얘인데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같지 않잖아. 같을 때 우리는 기함수라고 한다고. 무언가 주어진 함수를 쌤이 좀 보여줄게. 그냥 하나 3차 함수 하나 보여주면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거든. 이게 3차 함수야. 그러면은 이거를 자 얘네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쉽게 말하면 기함수를 직관적으로 아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딱 앞점을 박아놓고 얘를 그냥 이렇게 180도 틀어버리는 거야. 180도를 틀었을 때 처음 모양하고 똑같으면 기함수야. 그러면은 니네가 이거를 180도 틀었을 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걸 한 번에 틀으면 잘 안 보여. 사실 얘는 모양이 아주 단순하니까 한 번에 보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원점이 작은 쪽으로 봐. 얘는 보지 말고 얘를 내가 180도 돌린다는 건 이렇게 돌린다는 거지. 이렇게 자꾸 끈적끈적 잡고 이렇게 돌린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그럼 반대로 얘를 보지 말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돌린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런 쪽으로 얘를 갖다가 여기를 딱 앞쪽으로 받고 얘를 이렇게 돌려버렸단 말이야. 처음하고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기함수라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함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아, fx하고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왜? 얘는 x축 대칭이고 얘는 y축 대칭이고 얘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처음 함수하고 얘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시켰더라도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기함수라고 우리는 뭐하겠다는 거지? 부르겠다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게 후반부에 설명한 내용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 안 나와. 학교에서 안 나와요. 학교에도 안 나와.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이런 문제는. 왜 니네가 아직 이런 걸 모의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니네들이 잘 이해를 하잖아. 그럼 도형의 이동을 그냥 거저 먹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해준 것들을 잘 들으시고 일단은 뭐냐 초월이나 강남 세 명 친구들은 급할 게 없잖아. 그래야 돼. 급할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강의해주는 걸 충분히 숙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알겠지? 그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자, 결론 내릴게.